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관망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장이 4명, 하락장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모니터랩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연우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 현상처리사 보합권장에 다스코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SP시스템즈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이제 오늘 밤이죠.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뭐 사실 금리는 뭐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점도표의 매파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좀 흔들림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도 계속해서 그런 거에 따른 흔들림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일 국제 유가가 이제 단기 고점 상승에 따라서 92.43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좀 음봉으로 좀 전환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유가의 상승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관망세 속에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선물 시장 중심으로의 수급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동시만기일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2조 5천억 물량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현재 지금 1조 6천억 이상의 매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이 2조 5천억 원어치 이상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좀 환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은 좀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큰 폭의 약세는 아니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물량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또 점도표 체크를 해봐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자, 이제 다시 FOMC 결과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추석 랠리는 없는 건가요? 예, 이 FOMC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뭐 이번 달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데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결 이후에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석까지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야 그때그때 자금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겠지만 전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업종에 대한 자금 유입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시세라든지 주가에 대한 뭐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연휴 이후가 좀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만약에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살짝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살짝 관망을 하면서 다음 주까지 혹은 이번 주 후반까지 흐름을 살펴본 이후에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전까지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추석 이후로 매매를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웹 보안
시세에 대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ACA 퍼시픽이라는 호주 회사와 함께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호주 시장의 진출 기대감이 좀 들어오면서 8월 말부터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입니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15개 기업의 사절단을 데리고 좀 방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한 기업들을 좀 구성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술적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단기적인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 어려운 시장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랩 오늘 관심 종목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연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여행을 전면 허용한 게 한 달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긴 하지만 연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장품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용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잘 안 된다거나 매출이 잘 안 나오면 뭐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연우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한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화장품 업황과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등폭이 나왔는데 같은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펌텍 코리아의 주가 상승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을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에서 중추절 국경절 연휴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